네, 오늘 그 속보가 떴죠. 그 검찰이 유재수 감찰 관련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 부장검사 이정섭은 오늘 오전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오전 10시 반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내일 모레죠? 아니구나. 3일 뒤죠. 영장은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구속 여부는 26일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권덕진 부장판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앞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구속되는 터라 이례적인 부부 동반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부 동반 구속은 정말 이례적이죠. 과거에 MB 그 진짜 아들이나 그 부인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좀 이렇게 냅두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 특히 이렇게 부부를 같이 이렇게 동반 구속하는 경우는 전 거의 못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걸다 검찰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 어떻게든 조국 전 장관을 엮어서 구속시키려고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이죠. 앞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피의자로 두 차례에 걸쳐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검찰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감찰 종료에 외압이나 윗선으로 꼽히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최근 청경득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중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날이라서 오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을 하셨는데요. 그 한반도와 영내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고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를 비롯해 중국과의 한한령 문제, 일본과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등 한중일 간 얽히고 설킨 현안들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기사가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중하신 게 내용이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이슈들로 계속 묻히고 있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정말 그 속셈이 뻔히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조금 이따가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원래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진짜 0%예요. 영장 그 발부 가능성이 원래 0%인데 지금 이 검찰과 또이 여러 가지 유착들을 봤을 때 예전에 그 유시민 이사장께서 알릴레오에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죠. 50%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제로인데 또 너무 그 검찰과 이 판사들과 이들을 쉽게 믿을 수는 없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상 당연히 제로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권덕진 판사가 그 진짜 정경심 교수 영장 발부한 그 성경호 판사처럼 정말 그냥 눈딱 감고 영장을 발부해 버리면 사실상 근데 어떻게 보면은 더 난리가 날 것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6일 오후에 그이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상 기각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